아빠 이것도 뜯어드릴게요. 아니야, 내가 할게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. 어? 아빠 먹을게. 아니, 아니. 아. 아니, 근데 혜빈이가 왜 이렇게 친절하게. 아빠가 어디 몸이 안 좋은가? 혜빈이한테 꿍꿍이가 응? 있는 것 같은데? 받아도 불안해요, 저런 건. 뭔가 이상하다, 너. 그러니까. 이게 방학 동안 또 하고 싶은 게 있고 제 용돈 모은 게 한 15만 원 정도 되는데 뭐 부탁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? 뭔데? 빨리 얘기해. 붙임머리가 하고 싶어요. 붙임머리? 뭐? 머리를 붙임머리가 하고 싶어요. 갑자기 뭐? 왜 붙임머리야 또? 그러니까. 사진을 찍었는데 남학생같이 보이고 애들도 계속 남학생이라고 그러고. 진짜 제일 웃기는 게 파마를 해보고 싶대요. 파마 해줬어요? 꼬들꼬들하다고 매직해달래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또 머리를 단발로 뚝 잘라보더니 오늘은 또 머리를 붙여달래요. 감당이 안 됩니다. 감당이 안 돼. 너 그런 세 달 동안 네 머리가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아? 너 그 금방 또 실증 내가지고 또 그러니까. 아빠 이제 머리 뗄까? 그럴 것 같아. 하지 마 그냥. 내가 쓰는. 제가 대신에 제가 대신에 조건이 있어? 진짜 영어 단어도 500개 외우고 수직 똥도 치고 제가 진짜 공부도 엄청 열심히 해요. 아빠 제발 좀. 아 막 애교도 떠네. 일단 15만 원 내놔. 아빠 카드로 하려니까. 아 이제 나중에 드릴게요. 해주고 나서 딴 소리 하지 마. 그렇지, 딴 소리 하면 안 돼. 아주 다 떼버릴 거야, 머리. 자기 돈도 보태고 또 뭐 집안일 돕고 공부도 열심히 하겠다니 기벤테이크라 그래요. 그래서 주는 게 있으면 나도 받아야죠. 아 넘어갔네. 아 근데 보통 기벤테이크면 딜을 해. 미리 자기가 아빠 영어 단어 500개를 외웠고 수제 똥을 치웠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렇지. 했으니까 아빠도 들어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예정을 해놓고 미리 다 해놓고 아우 염뚝해 요즘 애들 똑똑하다니까 영리해.